시행기까지 겹쳐있을때 용의 조화하에 번쩍힌 눈이여 백마강 동쪽 지금의 용전 눈두렁에 떨어져서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곳을 용전이라고 이름지어 지금도 용전 마을이라 부르고 있으며 소정방이 앉아있던 이 마을을 조령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앵콜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약간은 보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구불안산입니다. 이 구불안산은 고려 때 창도원으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수박은 엔진이 세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기존의 엔진과 해에서 사용하는 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접어할 때는 약간의 진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선체를 단단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하자.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맛있다.
이게 수술을 적자에 옮기 없자 수술은 따뜻해지는 바이자 굉장히 기분도 좋잖아요. 뭐 의자왕에 앉았을 때 그 바위가 따뜻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위를 신하들이 미리 데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운대라는 큰 바위 위에 수북정이란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자운길이고 여기가 이제 수북로고 그렇습니다. 똑같아. 얘가 약간 좀 크다니까 조금. 네, 미묘한 차이 약간. 부추를 갈아가지고 전에 부친 거고요. 이건 미나리 맛이 굉장히 친환경 그러니까요. 저기 비트 갈아서 썼어요. 저기 저건 오리갯떡이에요. 보리떡. 이건 고운 유자청으로 부친 두 가지는 이건 판교 도토리묵 부침. 서천 판교. 서천 판교? 아, 네. 저희 밥은 이제 그 찰밥을 해서 싼 게 아니고 찹쌀을 소금물에 볶아가지고 연육 두 장에 싸서 직접 쪄요. 아. 향이 좀 진합니다. 향 너무 좋아요. 네. 그거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한번 모으면 향이 더 제대로 올라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밥 새로 오면 튀기전에 한번 집잖아요. 수제를 이렇게 좀 잘 구워서 수제에 담고 뜨거울 때는 잘 구워집니다.